음악 감독님 올라오시면 네, 다시 시작할게요. 네, 음악 감독님 알려주시고요. 오늘 감담회에 참석해주신 주 제작진과 배우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예술단 이사장 유희성 이사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옆으로는요, 네, 저희 다인영의 악의 기원을 이끌고 계시는 우경택 연출님 자리하셨고요. 네, 이 방대한 원작 소설을 너무나 매끄러운 뮤지컬로 만들어주신 이희준 작가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이야기에 어울리는 멋진 음악 만들어주신 박선희 작곡가님 함께 자리해주셨고요. 네, 연습 기간에는 또 저희 간호분들과 동고동락 땀방울 흘려주신 안영주 전무관님 네, 놔주셨고 아래서 라이브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길영 음악감독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연해주신 배우분들 앞으로 자리했는데요. 다인영 역의 최우혁 배우, 네, 루미 헌터 역의 송문선 배우, 그리고 레오 마샬 역의 강상준 배우입니다. 네, 먼저 저희 유희성 이사장님부터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프레스코를 위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조금 어둡고 약간 무거운 세계관이어서 좀 걱정한 바가 있었지만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앵콜이 새도 했었고요. 다윈형 현상이라는 현상까지 나와서 저희 제작하는 팀들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올해 다시 재연하게 됐습니다. 더 많은 이 작품이 알려져서 좀 오랫도록 그리고 더 많은 공연을 할 수 있어서 함께 공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출님 말씀해주세요. 예, 초연이 작년에 너무 짧은 기간 동안 공연이 돼서 네, 아쉬웠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이제 재연의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초연회 때 조금 미진했고 그다음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번에 좀 많은 디테일과 밀도감을 만들어서 저희가 관객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예, 감사히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오늘 와주신 기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희준 작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재현이 돌아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선희 작곡가님. 네.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재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들, 편곡도 이번에 새로운 신곡을 하나 추가하면서 작년보다 더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 같아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다시 지혜 공연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비해서 안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디테일을 살려볼까 했는데 또 거기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일지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계혁 감독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에 이어서 재공연도 지금 함께 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저희 작년보다 훨씬 사운드나 음악이 훨씬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관람 하시면서 재공연 중에서 더 넘 바뀐 넘버 포함해서 좀 더 풍성한 사운드를 여러분 찾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배우분들도 인사말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최욱 배우부터. 초연에 이어서 또 같이 다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밀도 있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네, 이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남은 시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루미역의 송문선 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앞서 말했듯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다인영의 악의 기원이 재현이 올라가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그 안에서 루미 헌터 역으로 다시 한번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희 막공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선우 회원님 인사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16살을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어제 첫 공연 올라갔는데 마지막 공연까지 배우들 다 의기투합해서 재밌고 신나고 무게 있고 밀도 있는 공연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작품에 참여해주신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 대신해서 예, 여기 나와주신 네, 저희 주요 창작진분들과 또 배우분들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제 객석에 계신 기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또 표해주시면요. 저희 안에서 직원분들이 마이크 전달해드릴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좀. 네, 안녕하세요. 저 연예투데이에서 이은진 기자고요. 저는 일단 이사장님께 좀 여쭤보면은요. 이게 지금 최수년 사이에 뭐랄까요. 그 서울예술단의 작품 자체가 대중성도 있으면서도 작품성도 좀 같이 가져가는 작품들. 그런데 그게 또 뭐랄까 가볍지 않은 그런 작품들이 좀 꽤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그래서 또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마비네라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작년에도 이 작품이 꽤 그 특히 젊은 층이 굉장히 좀 많은 층 많이 생겼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거든요. 진짜로 공연이 짧아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연이 짧아서 항상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또 재연을 올리시면서 뭔가 그거에 더 많은 걸 채웠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그런 의도라고 할까요? 그 전 시절에서 뭐가 이게 있으면 더 좋았겠구나 했었던 뭐가 있었을까?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런 작품이라고 뭐 하냐면 어떤 이런 류의 어떤 전 연령층을 아우르면서도 뭔가 매니아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선택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게 또 이 서울예술단 어떤 방향성, 이사장님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재연까지 이렇게 또 빠르게 올라오셨는데 좀 같이 더불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최우혁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예술단 강원이 아니면서 이 초연 재연까지 주연을 하셨어요. 지금 박원석 씨가 안 계셔서 조금 확 아쉽기는 한데 사실은 작품이 짧은데 공연 연습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공연에 비해서 뭐 연습이라고 짧고 뭐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가성비는 짧게 이제 좀 발등 걸렸는데 이제 끝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초연 때 되게 혼돈도 많이 많았는데 재연에 또 더 잘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담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또 역할로 다시 돌아오게 된 소감도 궁금하고요. 강상준 씨도 이 작품으로 이제 캐릭터 내 캐릭터 처음 만났다고 인터뷰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다시 하게 된 소감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궁금하고 송문철 씨도 마찬가지고 그런 소감 같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부터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부임했었는데 그 첫 작품으로 이 다윈형의 아기 기원을 서울예술단에 함께 발표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예술단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단체인데 사실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색채가 좀 더 강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역사적인 거랄지 인물이랄지 그런 것을 가지고 소재로 많이 해온 경향이 있었죠. 그동안에는. 그런데 서울예술단은 그런 것과 더불어서 한국적인 색채가 강한 작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민간단체에서는 하기 힘든 실험적인 어떤 작품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문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조금은 스릴러하고 어둡고 어떤 무거운 세계관일 수 있는 어떤 다윈형의 악의 기원을 이희준 작가님이 아주 유려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가사로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박정희 작곡가님이 정말 구조적으로 그리고 구성과 어떤 음악적인 흐름과 이런 분위기 같은 것들을 굉장히 여태까지 우리가 흔히 봐왔었던 브로드웨이나 또는 어떤 웨스트엔드 뮤지컬 그리고 대부분의 창작 뮤지컬에서 볼 수 없었던 음악적인 흐름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실험적이지만은 굉장히 어떤 좋은 매니아들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는 매니아들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윈양의 악의 기원이 발표된 이후에 이 박지리 작가에 대한 어떤 책이 굉장히 재주목받으면서 재출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모임들도 생겨서 그 박지리 작가의 어떤 다른 책들도 연관해서 검색되고 또 읽혀지고 그랬던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작품이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하지만은 부족한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시는 더 좋은 어떤 그 부분이 있다면 수렴해서 더 좋은 작품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제가 지금까지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고 이렇게 작품을 해왔는데, 사실 다윈양 악의 기원이라는 이 뮤지컬을 제가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그냥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우선 뮤지컬 대본을 먼저 읽고 그 다음 원작을 다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든 배우든 뭐 다 똑같겠지만 그 저에게 오는 그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촉? 어떤 느낌이랄까? 이건 무조건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어서 출연을 도전했고 그리고 정말 힘들 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첫 공을 올리고 끝나서 마이크를 떼는 순간까지도 잘 웃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첫 공을 했을 때. 그래서 첫 공이 끝난 뒤에 그 다음 공연, 그 다음 공연에서 서서히 웃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공연이 너무 짧게 끝이 났고요. 사실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초연하고 재연이 올 때 많은 큰 부담감이 없었냐. 부담감이 정말 크죠. 더 잘해야 된다는 중압감도 있고 당연히 잘해야 된다는 중압감도 있는데 그 중압감을 이길 만큼 다윈양에 대한 애착이 더 컸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준 작품이고 또 온전히 제가 끌어갈 수 있는 책임감이 강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제 안에 기쁜 마음으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우 씨랑 우선 씨도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재현이 돌아오고 또 모두가 원캐스트로 거의 그대로 캐스트가 웬만해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왔는데 저희 시작할 때부터 사실 배우들끼리는 초연 작업하면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던 상황이어서 상견례 전부터 이제 전화 통화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디테일을 우리가 시켜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지금 이제 공연이 올라갔지만. 아무래도 원작이 이제 거의 뭐 900페이지에 뭐 9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다 보니까 역할들이 하는 어떤 표정이라든지 제스처에서 작가님이 써놨던 원작가가 소설에서 써놨던 이런 구체적인 어떤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스처나 행동 연계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공연까지 계속해서 좀 더 정서적으로 더 디테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계속 맞춰보고 하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 공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우선 제일 처음 느꼈던 건 부담감이 좀 상당히 컸던 부분이 있고요. 어찌됐건 초연보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상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연을 하면서도 찾을 것이고 또 원작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심리 묘사나 인물에 대한 그런 묘사들을 조금 더 공연에서 그 인물로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마법까지 찾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 충분하셨을 것 같은데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서 네, 플레이디비 강진희 기자고요. 박찬희 작곡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새로운 신곡이 추가되었다고 하셨는데 곡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음악적인 변화가 이번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곡은요. 전에
사랑해야 한다라는 노래가 있었던 자리에 밤이 없었다면이라는 새로운 곡이 들어가게 됐고요. 작년에 이제 그 다윈이 각성을 하고 말하자면 이제 악행의 저지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노래예요. 근데 제가 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잘 쓰고 싶어서 계속 어물쩡어물쩡하다 작년에 시간에 쪼개서 마지막에 좀 썼는데 아쉬운 부분 모두가 사실 좀 아쉬웠어요. 그 곡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그 확신을 가지 못했던 것은 초연 때 다윈 영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주인공이지만 쉽게 정서적으로 동조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인물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되게 걱정이 많았었고 그걸 작년에 공연을 하면서 말하자면 박지리 작가님의 원작에 있었던 진정한 악을 완성하는 다윈을 보여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 재연 때는, 아니 초연 때는. 이번에 그 자리에 이제 밤이 없었다면이라는 노래로 바꾸면서 좀 더 다윈이 가지고 있는 악의 근원을 다윈이 그걸 향해 가는 듯한 어떤 것들을 표현해 보고 싶었고 그래서 곡이 하나의 차이지만 전체 작품에 연출이 만들어준 여러 가지 배우들과 만들어준 디테일과 더불어서 이 곡이 가진 어떤 훨씬 더 어두운 곡으로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다윈이 가진 어떤 그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다는 감정으로 관객들을 끌어안는 노래였다면 이제는 다윈이 관객보다 먼저 앞서 나가면서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를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 박지리 작가의 그 악의 기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든 노래고요. 이번에 그래서 좀 더 그리고 니스 역의 박은석 씨 배우한테 어려운 노래들이 많이 갔었는데 이번에 최우혁 배우에게도 원하시던 어려운 곡을 하나 써드렸습니다.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방금이랑 약간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우혁 배우 지난번에 굉장히 노래가 너무 어렵다 그동안 해본 적 없는 굉장히 새로운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곡도 되게 실제로 이제 공연 봤을 때 전체적으로도 이제 음악들이 굉장히 좀 새로운 느낌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번에 뭐 디벨롭도 많이 됐다고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지 뭐 네, 최우혁 배우가 되셨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연습을 왔을 때 밤이 없었다면 노래를 사실 이제 멜로디로만 들었을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마냥 좋았어요. 그때는 되게 이런 곡이 나에게 왔구나 해서 뭔가 불안한 느낌의 작곡가님 혹시 악보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악보가 자꾸 선에서 벗어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건데 이 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노래가 어디 이렇게 좀 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게 이번에 재현의 가장 큰 다윈의 고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도 되게 좀 타협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힘들어서 이 공연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 음을 낮춘다든지 어떤 좀 다른 방향으로 뭐 편곡을 부탁드린다든지 그런 마음 굴뚝 같았으면서도 다윈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노래를 받고 나서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 때 무리 없이 잘 올라갈 수 있게 연습을 했고 그래서 참 마음적으로도 좀 뿌듯한 마음보다는 해냈다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좋은 곡을 또 재연 때 선물해 주신 작가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마이크. 예, 저 이대일기의 윤종성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 연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지금 전반적으로 좀 음악 부분 좀 많이 얘기했는데 그 음악 외에 다른 부분에서 좀 이번 재현 공연 좀 디벨롭 부분 디벨롭된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연출님께서 보시기에 그 이 작품이 그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관객들한테 많이 어필했던 그 초연에서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어필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그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한마디로 한 단어로만 요약을 한다면 디테일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원작 소설의 분량 자체가 이게 860쪽이 되는 작품인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2시간 35분 안에 압축을 해서 무대에서 표현을 하다 보니 사실은 그 한 대사 한 그러니까 대사 하나 하나 가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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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의 어떤 표정 호흡 이런 하나 하나가 사실은 그 다 모든 것들이 압축된 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초연 때 이제 이 작품을 처음 받아들고 이제 사실 구성과 여러 가지 뭐 편곡적인 지점과 뭐 무대 형상화 과정과를 통해서 뭔가 저희가 몇 달을 고생해서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아주 그냥 사소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지점들을 찾아내려고 이번 시간 때는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뭐 상준 배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작품이라는 것의 처음 출발이자 완성이 사실은 디테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초연의 큰 틀은 유지를 했지만 아까 작곡가님께서 새로 써주신 그 곡을 필두로 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장면의 어떤 진행 그 다음에 속도가, 밀도가 이런 것들을 어떤 디테일을 하나하나 다 잡아가면서 작품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윈 형의 악의 기원이라는 그러니까 다소 어둡고 좀 매니악한 부분이 있는 컨텐츠가 지금 관객분들한테 좀 어필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그 이야기의 그 흐름 자체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대중문화 코드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하지만 그걸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은 사실 굉장히 대중적인 코드들이 많이 담겨있는 작품이거든요. 작품의 뭐 그 계급사회로 나눠진 어떤 이 세계관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어떤 귀족학교 그 다음에 어떤 뭐 살인 그 다음에 미스테리와 스릴러 뭐 추리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뭔가 관객들의 흥미를 자아내게 할 수 있는 대중적 요소들이 강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어떤 그 3대에 걸친 러너, 미스, 다윈으로 걸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야기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가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정서, 생각들을 좀 자극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는 아들의 모습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어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님 질문하셨을까요? 혹시 질문이 하나 더 있으면 마지막으로 받아볼까 하는데요. 자리에 표를 해주시면은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네, 오늘 자리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 무대 중앙에서 기념 촬영하고 네,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석해주신 네, 배우 스태프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스태프분들 무대 위에 의자를 좀 정리해주시면은 네, 무대 중앙에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작진과 배우분들 단체로 찍고요. 그 다음 저희 배우분들만 따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와주시죠. 네, 강상준 배우가 비율 때문에 워낙 사진 찍을 때 인기가 없습니다. 옆에 서는 걸로 조금 더 앞으로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앙에 자리해 주시고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포즈 뭐 단체로 하실 거 할까요? 염전이? 네.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네, 파이팅 한번 하시고요. 네. 네. 이제 주연 배우분들 세 분 촬영하고. 포즈 정하셨나요?
프라임스쿨 인사로 갈까요, 우리? 네. 저희 프라임스쿨 학생들은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굿굿으로 저희 촬영하겠습니다. 네. 포즈 바꿔서 하나 하고, V는 자진.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예술단 창작한 곡 다인영의 악의 기억 프리스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